자, 요 타이머 15분 좀 맞춰줘. 나한테 쫙 펴줘. 15분 안에 요점만 간단히. 뭐 이 노량진에는 뭐 워낙 한국사에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뭐 거의 한국사만 잘하는 애들이 막 노량진에 수두룩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한국사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한 얘기가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제가 그 공시 강의를 제가 이제 처음 한 게 2012년 3월 1일인데 지금 이제 만으로 한 7년 좀 넘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한 이야기는 맨날 이거야. 이 첫 번째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 직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약간 구급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해석이나 추론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물글자 따서 애우는 게 조금 한계가 좀 있다. 고득점에. 뭐 물론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면 뭐 개나 소나 다 만점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어저께 같은 날 쳤던 이제 기상직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고급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 푸는 건데, 그러니까 난 이제 이게 좀 우리 공시생들이 특히 이제 노량진 문화가 문제를 안 풀어 문제. 내가 그나마 6, 7년 동안 진짜 개지랄을 해서 지금 문제 많이 푸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자뻑인가? 어쨌든 문제 좀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은 많이 안다고 이게 그래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정답 잘 맞춰가지고 점수 좋으면 걔가 잘난 놈이라고. 걔가 빨리 불려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자. 이게 이제 저희 문제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너무 강의 많이 들어. 현장 강의나 인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자기 공부를 내가 항상 뭐 지금까지 이런 설명회를 내가 개인 설명회를 지금까지 뭐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다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그게 산 메시지는 간단해. 제가 초시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초시생들은 처음에 한 3, 4개월 정도 강의 듣는 시간이 거의 한 6, 70%가 넘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시 때 이제 총 그 수험 기간을 보면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 10개월 정도를 토탈했을 때 저는 이제 초시생들은 한 6대 4 정도라고 보는 거지. 강의 듣는 시간이 한 60%,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자기 공부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시할 때는 거꾸로 되는 거야. 제시할 때는 제시생들은 제가 강의 듣는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의 한 30%, 나머지 70%는 자기 공부를 해라. 제가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현실에서 보면 너무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많아. 뭐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 이제 제시를 하려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들이 다들 하는 소리가 올인원부터 다시 들어라. 근데 그 올인원이 120강씩 되는데 그러면 제시하는 동안에 계속 또 강의만 듣다가 볼 일 다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올인원 강의 그 처음부터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강의를 들어야 되면 이제 요약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 웬만하면 혼자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다 강의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2월달, 3월달까지도 기출 1회독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노량진의 이런 그 시스템이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장수생을 양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년은 그냥 버리게끔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 자, 지난주 국가직 구급을 쳤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같이 쉽게 나온 적이 지금 거의 처음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017년 국가직 9급이 좀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때도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그나마 그때 뭐 국어가, 아니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어려웠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쉬웠던 적이 진짜 내가 봤을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공통 점수에서만 거의 한 30점 가까이 인플레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사 한 과목에서만 20점 올랐으니까 작년 국가직 9급과 올해 국가직 9급 사이에는 같은 내공의 사람들이 풀었을 때 점수 차이가 20점 정도 나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사 한 과목에서 20점 차이 나니까 세 과목 해가지고 한 30점 차이 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많이 끝나고 나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공통 280점도 지금 막 바로 떨고 있지 지금. 저는 사실 공통 207, 그러니까 컷 높은 직렬은 공통 275점이면 저는 얼추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컷은 이제 공통 265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좀 인플레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사도 뭐 지금 이제 뭐 역대급으로 쉬웠던 건 사실인데 제일 쉬웠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2017년 국가직 9급이나 이번에 2019년 국가직 9급이나 비슷비슷했어요. 뭐 차이가 나도 반문제 차이예요. 유독 국가직 9급은 지금까지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합니다. 냉탕 온탕을 반복해요. 근데 지방직 9급은 어떠냐?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차이가 나도 반문제 차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역대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한번 5년어치 풀어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 거의 반문제 차이다. 그나마 지난 5년 동안 지방직 9급 제일 어려웠던 게 작년 지방직 9급이에요. 작년 지방직 9급은 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경기도 성남시 정도 원서는 내도 85점, 한국사 85점 맞아서 붙는 분위기야. 그 다음에 웬만한 데는 80점 맞고 다 붙는 분위기야. 적당히 살짝 어렵게 나온 정도가 작년 지방직 9급이야. 그게 예년에 비해서 그나마 반문제 정도 어렵게 나온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일정했습니다. 일정했어. 지방직 9급은 뭐 거의 뭐 17대 3을 써요. 17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에서 변별력을 주죠.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이거 뭐지? 좀 뜨악한 문제들이 나오죠. 작년에도 지방직 9급에서 두 문제 정도는 약간 뜨악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또 얘들이 또 개소리를 합니다. 이번에 국가직이 쉽게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이번 지방직 수행 뭐 어렵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개소리거든요. 지방직이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번에도 계속 봐봐. 지금 제 테이프도 올려보라고.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할 때 이야기했다는 건 검증이 안 되잖아. 시험 바로 2주일 전에 내가 찍은 국가직 2주 동안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영상 다시 들어봐. 내가 똑같은 얘기 한다고. 국가직 9급, 작년 국가직 9급처럼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면 안 된다고. 이번엔 쉽게 나올 차례라고. 진짜 어렵게 나와야 작년 지방직 9급 정도로 나온다고. 그 조회수 만단 넘어. 내가 분명히 내가 그 테이프 돌려봐. 곧 그 지금도 남아있어. 근데 안 믿어 이 새끼들이. 이상한 모의고사 풀고 막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고 자빠져 있어. 그 아까 믿음 천국 보신지요. 근데 서울시는 근데 좀 특별해. 이 서울시는 이게 예측이 안 돼. 저는 일반적으로 원래 서울시 9급이 국가직 지방직 9급보다 원래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고시센터 스타일이 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서울시가 약간 단순 지식형이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말장난도 치고. 근데 말장난을 친다는 점에서는 경찰과 서울시가 비슷하지만 또 말장난의 뉘앙스가 달라. 경찰은 문장을 질질 끌거든. 근데 서울시는 문장을 질질 끌진 않아. 깔끔해. 근데 그 깔끔한 데다가 장난을 치지. 알겠죠? 그 전에 서울시가 종이를 앞뒤 두 장 냈거든. 근데 이번 서울시 1차는 세 장 냈다. 국가고시센터하고 똑같아졌어. 그래서 이게 서울시는 예측 불허이긴 한데 저는 작년 서울시 1차가 9급이 되게 어려웠다. 되게 어려웠는데 서울시 7급에서 이제 개욕을 얻어먹고 작년 6월달 2차와 올해 서울시 1차가 둘 다 어이없이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괜히 한국사회에서 논란 만들기 싫다. 뭐 이런 어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 뭐 좀 이번에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제는 약간 이게 지금까지는 서울시 9급은 약간 모든 강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국가직 7급이 아니야. 서울시 7급이야. 서울시 7급 문제 진짜 부담스럽거든. 내가 뭐 가답안 낸다고 해서 다른 걸 두려워하진 않아. 근데 서울시 7급 치는 날은 나도 그날 화장실 몇 번 가게 돼. 아니, 이 새끼들이 어떤 사이코틱한 문제를 낼 이상한 문제 낸다니까 서울시 7급은. 그래서 이제 나도 서울시 7급 가답안 낼 때는 좀 부담스러워. 와 이거 진짜 내가 10분 안에 올릴 수 있을까?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뭐 국가직 7급은 어렵긴 해도 얘는 모르면 그냥 내년한테 잠깐 검색하면 금방 답 나와. 사실 그런데 서울시 7급은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서울시 7급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 9급이니까 서울시 9급은 저는 여기다 배팅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 시험 잘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6월 15일 날 훨씬 더 큰 장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뽑았던 인원이 지금 4,700명, 4,800명이잖아. 근데 6월 15일 날 뽑는 인원이 몇 명이야? 8,000명 넘는 거 아니야? 그날 뽑는 인원이 8,000명 넘는 거 아니야? 아, 안 세봤구나. 졸라 더 큰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첫 해잖아. 변수가 뭐야? 서울시하고 지방직을 같은 날 빡치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날 세 개를 친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저기 저 아래 동네는 상관없어. 근데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애들은 지금 뭐 이만한 기회가 지금 없는 거지. 막상 뚜껑 딱 열었으니까 어떻게 돼? 어제 경기도 그 경쟁률 나왔잖아. 10대 1이야. 서울시 한 20대 1이야. 근데 같이 넣는 애들이 많아. 나는 결실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 둘 다 중복해서 넣는 애들. 한 군데, 야, 두 군데 갈 수 있어? 엄마가 한 군데 가고 네가 한 군데 가고 이렇게 안 되잖아. 어차피 이거 결실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번에 서울시,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뭐 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 나는 서울시 넣는 애들한테 다행이라고 생각해. 경기도가 저렇게 낮았다는 얘기는 같이 넣는 애들이 심리적으로 경기도에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러면 서울시도 지금 실제로 20대 1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서울시에서 의외로 빵꾸가 날 수도 있다. 진짜 빵꾸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컷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지방직하고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이게 어쨌든 내가 2012년부터 늘 관찰해왔지만 가장 큰 기회라고 봐요. 알겠죠? 뭐 공통 대충 250점으로 웬만한 데 다 가는 이런 분위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지난주 시험 망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지방직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와 씨발 1분 남았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자꾸 이론이, 나도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안타까워.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었어, 진단이.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낀 건 사실은 그건 수험생의 어떤 불안감과 결벽증 때문이거든. 개초시생들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이론이 부족하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진단 자체가 잘못돼 있어.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 연구실에 질문하는 게,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순환형 개념편 들을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만약에 들을 거면 내가 늘 대답 똑같아. 만약 들을 거면 32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듣거나 21강짜리 파이널 랩 축적률을 들어라. 그리고 웬만큼 지금 돼 있으면 네 불안감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머리를 믿어라. 네 머리가 네가 아메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서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 약한 부분만 골라서 발췌 수강을 해도 된다. 뭐 공시생들이 약한 데가 뻔히 있어. 조선기 문화가 약해. 무장독립운동 약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약해. 다 똑같아. 거기만 핀셋으로 콕 집어갖고 강의를 들을 거면 그렇게 들으라는 거지. 지금 마음 급한데 막 지금 뭐 쌤 이순환형 개념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면 들을까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가 우리 그 파이널 압축정리 그 뭐 저기 홀수달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공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실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시험 시즌에는 절대 긴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짧은 압축기로 강의 듣는 거고 자기 대가리를 믿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전범위를 듣지 말고 약한 부분만 골라서 톡톡 집어서 들어도 자기 이 머리에서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시험 시즌에 이게 봐봐. 여러분들이 다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암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진단이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요약 노트 딱 탈탈탈탈 해먹는 거야. 그 학습 효과 거의 제로거든. 문제 풀면서 틀리는 것을 요약 노트나 기본서로 돌아가서 읽어보는 게 그게 학습 효과가 높지. 지금 요약 노트 멍하게 펴놓고 읽으면 그게 학습 효과가 있냐고.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야. 아시겠어요? 지금도 문제 풀고 틀리는 것에서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아, 요거 내가, 아, 조순기 이 국학연구에서, 아, 역사서가 내가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네? 아직도 머릿속이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네? 아,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하자. 요약 노트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고, 오, 이걸로 부족한 것 같은데 기본서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자, 우리 기타 특강 중에서 들을 만한 건,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건 이 정도야. 이거 안 들었으면 새로 찍은 근현대 부분이라도 듣고, 그 다음에 이거 5월 1일 날 촬영하면 이거 듣고. 알겠죠? 이거 들어봐야 이게 이 두 강이야, 두 강. 두 강, 세 강이야. 금방 들어. 그 다음에 이것도 17일 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출 OX가 작년 경찰 2차까지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경찰 2차 기회 시험을 또 여러 개를 쳤잖아. 봐봐. 어차피 우리 공시 세계는 한국사는 특히 그래. 거의 80%는 기출 재탕이야. 신경량 문제, 새로 문제는 두세 문제도 안 내. 대부분 기존 기출 재탕이야. 근데 옛날 기출은 여러분들이 어떨까? 이미 익숙하지. 어떤 형태로도 익숙해. 이론 강의에서도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다 녹여냈지. 기출 문제도 풀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 익숙하지 않은 건 최신 기출이야. 근데 베끼면 최신 기출을 베껴, 출제자들은. 알겠죠?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풀라고. 알겠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당부하고 싶은 거는 몸에 맞는 모의고사를 치라고. 모의고사를 선택하는 선별한, 내가 왜 모의고사를 이렇게 레벨별로 쪼개놨겠냐고.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의 그 직렬에 한국사 난이도. 야, 법원직 준비하는 애들은 우리 기성모로도 과해. 그 우주 최강으로 쉬운 시험 아니야. 그런 애들이 왜 동영 시즌2를 풀고 자빠져 있어.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소방은 우주 최강으로 쉽다 뭐 돼서 이건 뭐 더 쉬운 표현 없나? 소방은 솔직히 중학교 수준이거든. 아 진짜. 아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다 인정할 거야. 한능검 고급이 아니라 한능검 중급 수준이거든. 나는 소방 준비하는 애들이 뭐 7급 9급 섞인 기출문제 풀고 막 그런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약간 얘들이 모질란 애들 같아. 내가 소방 준비하는 애들한테 우리 9급 기출문제만 풀어라. 그 중에서 우리 9급 기출문제 990문제를 난이도 레벨별로 이제 동그라미 4단계로 찍어놨는데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 요것만 풀어라. 어차피 소방은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이 안 나온다. 근데 현실의 소방 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다 7-9급 섞인 기출문제 풀고 옛날에 비공개도 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를 저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자기가 준비하는 직렬의 한국사 시험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현재 수준 아니 시즌1 점수 시즌1 평균이 한 85점 90점 정도 되면 시즌2 풀어야지. 시즌2 점수가 한 80점 85점 나오면 시즌3 풀어야지. 시즌3가 7준용이라고 해도 풀어도 되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이거 왜 이런 거 하냐. 진짜 우리 공시는 그래도 돌고 돌면 이게 무조건 기출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 노량진 문화는 뭐야? 해설이 자세한 기출. 그 다음에 뭐 3000문제 실려있는 기출 애들이 다 그거 선호해. 근데 결과는 어떠냐고. 그거 한 번도 못 풀어봤다는 애들이 수두룩해. 공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이 저기 뭐야 작년 올해 최근 한 2년어치 기출 중에서 구준생들이 그냥 풀만한 문제들 이거 추려가지고 주제별로 겹치지 않게 추려갖고 우리 카페에다가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 풀어봤으면 선생님 더 풀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거라도 프린트해서 풀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절대 지금 8주 정도 남았잖아. 솔직히 이번 주 공부 안 할 거잖아. 다들 마음속에는 아 씨발 이번 주는 그냥 쫙 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발동 건다. 그럼 실질적으로 8주 남은 거잖아. 8주. 이번 주는 그냥 8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냐. 뭐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는데 아까 내가 당부 드린 거 있잖아. 만약에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론 강의를 들을 거면 압축 이론 강의를 들으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압축 이론 강의도 웬만하면 다 듣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콕콕 집어서 들으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틀린 거 그걸 요약노트나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살을 채워나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유용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특강 같은 거는 저건 시간 대비 시험 시즌에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높은 거니까 저건 좀 저런 건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사 일주일에 봐봐 너 이번에 한국사 몇 점 맞았어? 어? 다 맞았어? 그러면 한국사 자네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지방직까지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틀 수토 하루 4시간씩 또는 월수금 하루에 2시간 반씩 공부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한국사 공부하는 날은 무조건 모의고사 한 해를 쳐. 풀고 시간 딱 재갖고 풀고 채점하고 그 위에다가 뭐야 12분 걸렸다 95점.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왜 틀린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나 요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리뷰하고 솔직히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 내공에 올라와 있는 애들은 지방직까지 한국사 솔직히 일주일에 6시간 공부해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그냥 모의고사 3회만 풀면 돼. 그게 공부 안 되는 것 같죠. 공부 엄청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세한 건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레벨별로 어떻게 이제 뭘 할 건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연구실에다가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